자, 그래서 교재, 워크북, 프린트물, 포커스 66, 관계부사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관계부사, 포커스 66 펼쳐두시고요. 자, 먼저, 관계부사란 무엇이냐? 여기 먼저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그럼 또 여러분들 또 엉뚱한 데 집중하나요? 자, 관계부사란 무엇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요. 뭔 얘기냐? 자, I remember the day 라는 문장과 I met her in Paris then. 내가 그녀를 파리에서 그때 만났다. 한글로 다 써볼까요?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라는 문장과 나는 그녀를 파리에서 그때 만났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이거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건데요. 근데 여기에 그때라는 말 있죠. 그때. 그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날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그날이라는 문장이 있죠. 그날. 이 그날이란 말과 여기 그날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뒷문장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 같은 게 똑같진 않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는 언제, 나는 그녀를 언제 만났다? 그날 만났다. 이 말이죠. 뭐,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뒷부분에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이두 문장 한 문장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가 그녀를 파리에서 만났다가 만났던이 되면 됐죠.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 댄이 I met her in Paris. 모더데이가 됩니까? 저 내가 그녀를 파리에서 만났다. 모더데이. 온더데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만약에 관계부사를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더데이랑 더데이 반복된다. 그럼 얘는 뭐로 바꾼다? 위치로 바꾼다. 그다음에 이 위치가 지금부터 꾸미는 말로 간다.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I remember the day which I met her in Paris on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우리 앞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파트 배웠습니다. 그럼 이 on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에 그냥 위치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on까지 데리고 on which I met her in Paris 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on which를 어차피 on the day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on which라는 두 단어 대신에 뭘쓸수 있다? when을 쓸수 있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꾼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on the day는 뭐가 되면서 on the day 이 덩어리가 왜 이게 on the day가 여기 남아 있으면 이것도 좀비인 거죠. 이게 when이 돼서 앞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고 이 when이 여러분들이 드디어 몇 번째 배우게 되는 when이다? 세 번째 배우게 되는 when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언제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배웠죠. 의문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도 배웠어요. 누가 뭐뭐 할 때. 이건 시간의 접속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부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 내가 그녀를 파리에서 만났던데 이말 때문에 관계사 때문에 내가 그녀를 다짜 떨어지고 만났던 그날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배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when, 아니 관계부사 when인 거죠. 그다음에 또두 번째 문장 살펴보면
This is the house the writer was born here. 뭐 이거 해석을 쓰면 어떤 집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집입니다. 더하기 그 작가가 여기에서 태어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반복되는 게 여기에서라는 말이, 자, 여기에서가 뭐 대신 왔냐 하면은 우리말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났단 얘기입니까?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죠? 반복되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가 다르죠.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여기에서가 그 집에서로 바뀌니까 이 히어를 뭘 바꿨을 수 있다? 그 집에서니까 in the house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과정 또 반복되는 거죠. the house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얘더 하우스만 바꾸고 싶으면 얘가 위치가 될 텐데, 위치만 더 라이터 잘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인 위치가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인 위치 두 단어 쓰기 싫어.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 뭐로 바꿔서 where로 바꿔서 꾸미는 말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This is the house where the writer was born.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in이 있다. 어? 그러면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 where가 뭐로 바뀐다? where가 이렇게 위치로 바뀌든지, 또뭐 이렇게 in이 뒤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가능하다. that도 가능하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랑 동사 나와 있으니까 모두 가능하다. 뭐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조심해야 될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 where the right 이걸 보고 이제 관계부사 where라고 하죠. 예, 뭐 이거 한글 해석은 다 알겠죠. 이것은 더 라이터가 태어났었던 집이다. 뭐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관계되면 아까 관계부사 when이고 관계부사 where고요. 그다음에는 그거 하겠죠. 바로 Do you know the reason he was angry for the reason? 뭐 해석하면 너그 이유를 아냐 그러겠죠? 라는 문장과 그는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럼 이두 문장을 합치면 너는 어떤 이유를 아니? 두 문장 합친 문장은 너는 그가 화 났던 그 이유를 알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정은 똑같습니다. The reason 반복됐다. 그러면 The reason이 위치로 바뀌겠죠? 그런데 앞에 이게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이었죠. 그 이유 때문에. 이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for which 대신에 why를 쓰고, 그 다음에 얘가 관계사절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선행사인 the reason 뒤로 들어가서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was angry? 그래서 너는 그가 화났던 이유를 알고 있니? 이런 것이었죠. 뭐 why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다? 뭐 for which다. 그래서 이 전치사의 위치를 관계사 앞에 두고 싶으면 이 위치를 that으로는 바꿨을 수 없다. 난꼭 that을 쓰거나 또는 생략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보내고 이 자리에 that을 쓰거나 또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계부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for which가 why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was angry? 그래서 the reason why he was angry 했듯이 그가 화냈던 이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The reason why he was angry. 그다음에 이제 when, where, why 나왔으니까 남아 있는 건 바로 그거겠죠. 바로 더 way가 나타나는 거죠. Can you tell me the way? 너 나한테 그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말이죠. 이런 문장과 You solve a problem in the way.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in the way는
뭐 무슨 뜻이냐면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솔브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그 방법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물론 뭐 여기 한번 한글로 방법이고 여기는 뭐식 방법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한글에서는 다르지만 영어에서는 the way로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반복되는데 얘가 꾸미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꾸미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저 the way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위치로 바꿔 쓸수 있겠다. 그럼 in 위치를 그냥 위치만 앞으로 가든지 in 위치가 다 앞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in 위치를 한 단어 how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관계사절을 시작합니다. 네가 풀었다를 여기 들어가는 순간 네가 풀었다가 네가 풀었던 네가 그 문제를 풀었었던데 네가 그 문제 풀었었던 이라는 어떤 시가 되었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선행사인, 선행사라고 부르죠. 선행사인 the way 뒤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관계부사 how에서는 뭔가 좀 달랐죠. 뭐는 없다 그랬습니까?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the way how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the way만 남겨놓고 how를 이렇게 생략해서 can you tell me the way he you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how를 놔두고 더 웨이를 생략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아까 뭐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나는 뭐더 웨이를 꼭 쓰고 싶어. 여기다 더 웨이를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 how는 못 쓰고 그러면 굳이 뭘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how 대신에 in which를 쓰는 건 상관없겠죠. 근데 뭐는 안 된다. in that은 안 된다. 왜요? 전치사 앞에 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땐 that을 못 쓴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럼 난 that을 꼭 쓰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that을 이 자리에다가 쓰고 in의 위치를 일로 보내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Can you tell me the way you solve the problem in? 이런 식으로도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관계부사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장소를 소개하고, 아이고. This is the place. 이것이 그 장소다. 장소는 당소인데, 네가 뭐 했던, 네가 공부했었던.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the place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뭐, 아, 이거 관계부사 배우니까 뭐, 답이 이거고, 그 다음에 뭐또 이거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이거 더 데이트네. 더 데이트니까 이건 무조건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떨 때 위치를 써야 되는지 무조건 뭐, 아, the place 있으면 where지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에서는 where입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we studied 해서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이 그 장소다. 누가 뭐 했던 우리가 과거 시제네요. 과거에 공부했던 장소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where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행사가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할 때 선행사를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죠. 집어넣을 때 can 들어가면 다시 말해 전치사 없이 들어가면 여기에 관계부사를 못 쓰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1번의 경우가 아니고 뭐를 달고 들어가야 된다면 전치사를 가지고 저 분리된다면, 두 문장으로 분리된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반대로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규칙대로 한번 해보면, 해보면 두 문장 분리하면 뭐 이곳이 그 장소다, this is the place. 더하기, we가 studied 했다. The place가 아니죠. We studied the mother place입니까? Mother place at the place죠. Place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갔죠. 그 장소에서 우리가 공부했다. 그 장소를 공부한 게 아니고 그 장소에서 공부했다죠. 그러니까 where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t which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치는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위치를 써, 더,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치를 써야 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은 그날인데, We will start a new semester. semester 하면 학기입니다. 학기. 오케이. 오늘이 그날이다.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할 날이다. 오늘이 개학일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이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위치냐, on 위치냐는 the day. 자,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얘를 뭐라고 하는데?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어떻게 들어가거나 어떻게 들어간다? 걍 들어가면 얘가 답이 되고, 뭔가를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얘가 답이 된다 했죠. 보겠습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여기서 분리해야 될 거고요. 오늘이 그날이다. Today the day. 이건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we'll start. 시작할 건데, 무엇을 시작할 거냐? A new semester를. semester 대충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날입니까?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What day? On the day가 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사용할 수가 없고 on which고. 그럼 on which 대신에 이제 그날이란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할 건데 언제 그날. 그러니까 on which 대신에 when도 쓸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I remember the date. 나는 그 날짜를 기억한답니다. 그 날짜는 그 날짜인데, we left for our trip to China. 우리가 중국으로의 여행을 떠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요즘 시국에 중국 여행 가는 거좀 그렇죠. 어쨌든. 오케이, 나는 우리가 left for our trip to China. 중국으로의 여행을 떠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이 뭐 여기에 when이냐 where냐 이런 거 묻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뭐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나 대시나 이런 거.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인가 관계 부사를 쓸 것인가 이거였는데요. 그럼 the date가 그냥 못 들어가고 두 문장 분리하면 I remember the date 더하기 we left for our trip to China. What a date? 그 날짜에 할때 on the 데이트죠. 그날에 온 데이트. 그러니까 on the date. 그럼 여기는 뭐 또는 on which 또는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이 관계부사로서 사용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위치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좀 드린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전에 설명했던 거 잠깐 지우고요. 자, 어떤 경우에 when이 아니고 which를 쓸 수밖에 없냐. 뭐, 전에도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This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요. This is the place. 그 다음에, we visited the place 뭐 last year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장소다라는 문장과 우리가 작년에 그 장소를 방문했다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이것이 어떤 장소다? 우리가 작년에 방문했던 장소다가고, 그 다음에 반복된 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이 앞에 전치사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the place가 선행사라고 해도 얘를 where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되고, which로 바꾼 다음에 이 녀석의 자리를 일로 보내서 This is the place which we visited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사가 the place니까 여기는 where야, 선행사가 the day니까 when이야 이런 식으로 익히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뭐 뭐하고 뭐 선행사 중요하죠.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뭐 해보기,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기. 이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관계사에서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자, 뭐, 이 칼질하기죠? 도서관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이 보관, 어쭈, 기네요. 그쵸.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이 보관되는 건물이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도서관은 건물이다죠. 근데 건물, 요게 바로 뭐가 되겠다? 선행사가 되겠죠.
이 선생님이 끊어 읽기 할때이 덩어리에 꾸밈을 받으니까 선행사고 얘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영어에서 뒤로 가죠. 오케이. 그러면 뭐 도서관은 건물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a library is a building. 그렇죠?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선행사죠. 그러면 선행사가 뒤로 들어갈 건데 여기 보니까 books are kept가 책이 보관된단 말이죠. 책이 보관된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하여? 읽기 위해서. 그래서 책들이 보관된다.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이 녀석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따 뭐라고 추가 설명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빌딩이라고 한 선행사가 1번의 경우냐, 2번의 경우냐, 이거 뭐라고 했나 말이죠? A의 경우냐, B의 경우냐, 뭐? 갱이냐 달고냐 됐습니까? 그럼 이거 일단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거 it이 들어갈 자리가 뭐 books, it, are kept도 아니고 뭐다 들어갈 데가 다 없죠. it으로서 못 들어가고 뭐더 빌딩이 돼야 됩니까? 뭐더 빌딩? books are kept for people to read. 책이 보관된다.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이 아니고 어디에 in the 빌딩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체 다 달고 들어갔죠. 근데 칸은 한 칸이죠. 그렇다면 이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자리에는 관계고사 Where? A library is a building? Where? Books are kept for people to read. 오케이. 요거 생각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 계속해서 제니가 방문했습니다. 그쵸? 제니는 어떤 도시? 그녀가 과거시제겠죠, 이거. 태어났던 도시. 그것을 뭐 했다? 방문했다. 그럼 제니 방문했다까지 나와있죠? 방문했는데, 이 비지트는 전치사 안 쓰죠. 비지트 코리아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도시겠죠. 비지티드 더 시티. 그러면 더 시티를 보고, 아까 전에 관계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 선행사죠, 선행사. 그리고 여기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될 건지, 관계, 부사를 써야 될 건지는, the city가 A냐, B냐, 뭐, 갱이냐, 달고냐. 그래서 the city가 she was born the city가 아니고 she was born in the city니까, 그 도시에서니까,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써야 되겠고, 뭐, 얘를 대신 쓸수 있는 건 in, 위치가 되겠죠. 뭐 얘도 마찬가지, where 대신에 in the building이니까 얘도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for에 대해서. 이 문법은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케이. 뭐, the book is hard to read.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책이 어떻다? 그 책이 어렵대죠? 뭐 하기에 읽기에는 이런 뜻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 넣으면 그 책이 어려운데 누구로서 뭐 하기에 그 학생들이 읽기에는 어렵다 그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to 부정사의 뭐 의미상의 주어 이랬었죠. 여러분들 뭐 for를 쓰는 경우가 있고 of가 쓰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for를 써야 되는 경우죠. 학생들이 어려운 거야? 책이 어려운 거야? 책이 어려운 거죠? 오케이. 그러면 of를 쓰는 경우 간단하게 복습 겸 하면 이런 경우에 of를 쓰는 거죠. 친절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런 말 하는 것은 네가 그런 말 해주는 것은 친절한 행동이다. 네가 친절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친절한 거야. 이 경우에 네가 친절한 거죠. 이때는 of를 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왜 to 이제 여기에 있는 of you나 for you를 보고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느냐면 읽는 행동을 이게 동사인데 동사의 이 행동을 읽는 걸 누가 한다? 학생들이 하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닌 to 부정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상의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된다. 이거 그런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 행동했습니까? 네가 그 행동을 한 거죠.
보니까 얘가 동사의 뜻은 갖고 있지만 동사가 아니니까 얘도 문법적 주어가 아닌 의미상의 주어고 of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고치기네요. 뭐 끊을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 잘못된 게 없는가 보는 거죠. Let's go to the station. 그 역으로 가자 했습니다. 역은 역인데, when the train will start. 누가 뭐할 역? 그 기차가 출발할 역. 그러면 이 when이 잘못됐는데, 이게, the station을 보고 선행사라 그러죠. 선행사가 갱이냐, 달고냐. 그러면 the train will start. 기차가 출발할 것이다. 그 역에서죠. 뭐더 스테이션? at the station이고, at the station은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잘못된 관계 부사가 사용됐죠. 그리고 얘는 at the station이니까, at which. 난 죽어도 death거나 생략하고 싶어. 그렇다면, at은 일로 가고, 그 자리에 death이나 또는 생략을 하면 된다. which를 써도 되고요. which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로, 있고 일로 예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 전치사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때 직역적 설명했습니다. 그쵸? 그다음 Spring is the time. 봄이 그때다. Everything gets started. 모든 것이 뭐 되는 시작되는. 봄은 뭐 everything이 get started. 모든 것이 시작되는 때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where죠? 그러면 이게 계속 얘기한 선행사죠. 갱이냐, A냐, B냐, 갱이냐, 달고냐. 그럼 everything gets started, what a time, at the time이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또는 at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나머지 뭐 대수로 바꿔 쓰니 뭐 at을 끝으로 보내니 이런 설명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재미없네요. I know the place. 나는 그 장소를 안답니다. At where I bought this. 그래서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있는데, 장소는 장소인데, 내가 이거를 샀던 장소죠. 내가 이걸 샀던 장소를 알고 있다는데, 자, 여기에 at이 있으면 where가 at을 보고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여전히 썰렁하죠? 자, 그러니까 at을 쓰고 싶으면 제가 위치로 바꿔도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두개 있습니다. at 위치로 바꿔두든지 아니면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I know the place at which I bought this 이렇게 바꿔주거나 또는 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얘를 이렇게 지워져 버리면 되겠죠. where가 너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I know the place where I bought this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이거 늘 하던 거죠. 뭐 1번 강문장 해석, 2번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3번 반복된 것 찾기. 앞에 뭐 달려 있네죠. 2번 여기서 좀 다른 것은 앞에 뭐 달려 있는데 그 달려 있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 앞에 달려 있는 게 바로 뭐 전치사죠. 오케이, March is the month. 그래서 3월이 그 달이라고 했습니다. My school starts in March. 나의 학교가 이거 in March 대신에 then으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then 또는 뭐 at the time 뭐 이런 걸로 바꿔도 되죠. 뭐 어쨌든 then이 그때란 뜻이 있죠. 나의 학교가 시작된다. 언제? in March. 3월에 그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3월은 어떤 달이다. 이게 지금 반복된 게 솔직히 March랑 month랑 March랑 반복되는데 얘랑 반복된다고 하면 문장의 해석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은 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를 March로 볼 것이냐, the month로 볼 것이냐인데 이거는 둘중 뭐를 할지는 이거를 관계부사절로 만들어서 넣어서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해석을 각각 해보면 돼요. 자, March를 꾸민다고 치면 March는 March인데 어떤 March가 뭐다 이런 거죠. 그래서 March는 March인데 나의 학교가 시작하는 3월은 달이다. 어색하죠? 하지만 얘는 선행사로 했더니 어색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뭐를 선행사로 봐서 month 그 달이란 말을 선행사로 보고
3월은 나의 학교가 시작하는 달이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게 the month하고 march가 반복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march가 which가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것이 반복됐으니까. 근데 in march, in을 잡아먹고 싶으면 in을 없애고 위치를 대신에 뭐로 바꿔 쓰면 되겠다? when으로 바꿔 쓰고 관계사절 자리 1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로 when을 옮기고, when을 옮기면 in도 없어진 겁니다. in march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선행사인 month 뒤로 집어넣어서 march is the month when my school starts. 그래서 3월은 my school starts 하는 month다. 학교가 시작되는 달이다. 아이고, 올해는 3월달에 시작할래나 모르겠네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여러분들은? Hey, Cindy went to the shop. Cindy가 그 가게로 갔습니다. She bought her skirt at the shop. 그녀가 샀다, 끊을게 하면 샀다, 무엇을 이죠? 이거 무엇을, 어디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요것만 바꾸면, 뭐, 귀에 딱쟁이 않겠죠? 위치죠. 근데 요렇게 어디라는 질문이니까 where가 되고 이 자리로 옮기면 되죠. 그래서 Cindy went to the shop where she bought her skirt. 얘는 다 날라가 버리죠. 전치사까지 포함해서. 뭐 전치사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where 대신에 at which. 또는 뭐 which that she bought her skirt a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오케이. where는 위치로 옮겼으니까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리로 갔습니다. I remember the day. 난 그날이 기억나고요. 참 많이 봤습니다. We had a field trip. 뭐, 현장학습이죠, 이거? 뭐, 아니면 뭐, 수학여행이라고도 하고요. 뭐, 어쨌든 we had a field trip on that day. 그래서 언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합치면 얘랑 얘랑 반복되는데, 얘만 바꾸면 위치인데 한꺼번에 할래? 그럼 언제라는 질문이 되니까 when인데, 관계사절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라. when. 얘는 소문자로 바꾸고.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when we had a field trip. 나는 우리가 현장학습 수학여행 갔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몇월 며칠인지 나다 기억나. 이런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부사 why, how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뭐 how, which, why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know the way.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단 말이죠. 나는 또 알고 싶은데 그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이냐? You lock the door. 네가 그 문을 잠궜던 방법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in 보입니까? 전치사가 빠져나왔죠? 그렇죠. 빠져나왔으니까 여기는 in which겠죠. 된다 안 된다. 전치사 있는데 관계대명사 대선 안 된다. 그니까 그래서 I want to know the way in which you lock the door.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싶다. 방법인데 네가 그 문을 잠궜던 방법. 자, 근데 in which를 네가 그 방법으로 잠궜다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니까 이걸 how로 바꿔서 써두면 안 되죠. The way how는 안 된다 했죠. The way how는 안 되는데 the way in which는 됩니다. The way how는 없지만 the way in which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 have no idea. 난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죠. About the reason.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You left me. 네가 나를 떠났던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the reason이 A냐 B냐죠. 갱이냐 달고냐. 그러면 you left me. 네가 나를 떠났다.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the reason으로 갈 자리가 없죠, 이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ich나 that이 아니고 for the reason을 why로 바꿔서 그 이유 때문에 why로 집어넣어야 되겠고, 뭐 얘도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나 뭐다 for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수 있겠죠. 또는 뭐 for를 뒤로 보내고 that you left me fo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Can you tell me how? 이 how가 방법이라는 뜻을 쓰인 거죠. 너한테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You passed the driving test. 네가 driving test 운전 시험이겠죠. 네가 운전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을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겠니? 뭐 the way, how 대신에 the way를 쓸 수도 있는데 the way가 없죠, 선택지에. The way how는 없다.
칼질하기, 그녀가 여기에 왔었, 다가 떨어지고 왔었던 데서니까 얘가 관계사 절이고 얘가 선행사겠죠. 예, 그래서 그녀가, 아,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군요. 그쵸. 그녀가 여기 왔던 이유군요. 그쵸. 그녀가 이상했다가 아니고 이유가 이상했다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꾸미는 말 돼야 되겠네요. 그녀가 여기에 과거 시제에 왔던 이유가 언제 이상했다? 과거에 이상했다. 과거에 왔던 이유가 과거에 이상했다죠. 그럼 the reason why she came here. 여기까지 초간단 버전. It was strange. 그거 이상했어. The reason was strange.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reason? Why she came here. 그녀가 여기 왔던 이유. 얘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뭐더 reason이니까. 그래서 for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 그다음 나는 방법을 모른 거죠?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거 방법을 몰랐다. 방법은 방법인데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방법. 얘가 선행사고 얘가 관계부사절, 관계사절이죠. 관계 대명사절일지 관계부사절일지는 문장을 만들어 보고 살펴보면 되겠고요. He didn't know. 그는 몰랐다네요. 그러면 뭘 몰랐냐면 방법을 몰랐던데 방법이라는 말을 쓸 자리에 한 칸밖에 없네요. 그러면 답은 빼박? How죠. He didn't know how he found the truth. 그녀가 found the truth 했던 방법을 the way를 대신 쓸수 있다. 하지만 the way how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다. 그다음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이다. 그럼 can you tell me 나왔고 뭐 the thing you way well 뭐 가만 보니까 네가 노래를 잘한다가 있고 the way가 있으니까 네가 노래를 잘하는 방법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겠죠? 그럼 can you tell me the way 나한테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the way 있었으니까 여기는 뭐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you sing well. you sing well만 하면 넌 노래를 잘한다는데 the way you sing well 했으니까 you sing well 하는 방법을 노래 네가 노래를 잘하는 방법을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문장이겠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라는 말이 있고요. why was he the reason angry? 그렇죠? 그러면 너는 아니, 뭘 아니, 이유를 아니 말이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그가 화가 났었던 이유를, 언제 화났던 이유를, 과거에 화났던 이유를 현재 알고 있니? 그건 do you know the reason이겠죠? do you know the reason? reason은 why 있나요? why 생략할 수도 있는데 썼네요.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was angry?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was angry? 그가 was angry 했던 reason을 알고 있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The reason이 생략된 거죠. 이거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관계부사의 생략 파트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죠. 관계부사 선행사의 생략에서.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the reason why she stopped studying? 그녀가 공부를 그만하게 된 이유를 넌 알고 있니?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문장을 the reason을 썼죠? 그러면 the reason, do you know the reason why를 써야 되는데 보니까 북한이네? 아, 이거 얘 안에 뭐 들어있어? 뭐 the reason, 뭐 the reason,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이죠? 그러니까 이거 why를 쓰라는 게 아니고 for 뭡니까? for which죠? 그래서 Do you know the reason for which she stopped studying?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선행사죠.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는데 달고 들어갈 게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죠. Do you know the reason 더하기 she stopped studying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오케이. 그래서 for which가 되는 거고요. For which를 why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걸 여기서 학습해 본 거죠. Ted told me the way. 테드가 그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He saved money. 그가 돈을 저축했던, 절약했던 방법이죠. He saved money 했던 뭐예요? 방법이죠, 이거.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한 칸이죠. 그러면 테드 told me how he saved money. The way how는 없으니까 the way he saved money 또는 how he saved money 똑같이 그가 돈을 절약했던 방법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사와 선행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생략할 수 없으면 X.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동영상 속도가 빠르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필기할 것도 이런 거 일시정지하면서 공부하시라 했습니다. 헤이.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으면 O, X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쓸게 많아서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페이지를 불러왔습니다. 자, 생략 파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뭐, 앞에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는 경우,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why를 생략하든지 아니면 선행사를 생략할 수,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일반적인 선행사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the place, 뭐, the time, 뭐 이런 거 있죠? The way, the reason 이런 것들 특별한 중요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이거. 이거만 먼저 지우면 Fall is the time. 가을은 그때다.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때다. 가을은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올 때입니다. 가을은 2학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 더 타임도 그렇고 뭐 이게 뭐 그냥 때란 뜻이죠. 어떤 시기. 그러니까 더 타임을 이렇게 생략한 버전 여기 있죠. 더 타임을 생략하고 when을 놔두든지 아니면 거꾸로 when을 생략해 버리고 when을 생략해 버리고 더 타임을 놔두든지 이렇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팁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관계부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지만 앞에 the place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the hospital 안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is there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The hospital where he was born is there.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관계사절은 시작과 끝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거죠.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가 태어났던 그 병원이 저기에 있다라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the place처럼 어떤 뭐 the place하고 the hospital을 비교하면 the place는 그냥 그 장소니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죠. 하지만 the hospital은 the place where he was born is there가 아니고 어떤 병원이라는 정보를 좀더 place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where를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게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생략한다고 틀리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배울 때는 얘를 생략하지 않는 걸로 일단 배우고 가는 게 정상이겠, 그러니까 정석이겠죠. 정상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할 수 없는 경우, 계속적 용법, 티가 난다 했죠? 관계부사 앞에 쉼표, 관계사 앞에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인 경우죠. 그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 없는 경우 하나 더 있었는데, 어떤 경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댔잖아요. 근데 관계부사는 어차피 전치사를 잡아먹었으니까 이거는 규칙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관계대명사 하는 게 아니고 관계부사하고 있죠. 계속적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 I like October. 나는 뭐 10월이 좋은데 좀 I was born in October. 뭐 여기 이거를 and when 속에 숨어있는 정보가 뭐냐면 and라는 정보도 있고 I was born in October, in October란 정보가 in October 그 문장을 연결하는 것과 선행사가 October가 선행사죠. 선행사가 달고 들어갔죠. in을 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위치도 아니고 that도 아니고 when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쉼표가 있으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밑줄지 부분을 생략할 수 있으면 OX라고 했는데요. 아까 봤던 그 정보대로 하는 거죠. 자, This is the time when children can play. 이때가 그때다 하고 있네요. 이때가 그때다. 아이들이 놀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이들이 놀수 있는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시부터 6시까지 뭐 아이들이 뭐 이들 놀아도 돼. 엄마가 이렇게 허락해줬다. 뭐 5시 되니까 아 이때가 그때야. 아이들이 놀수 있는 때야. 이런 뜻인데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얘는 그렇다면 무슨 용법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고, 계속적 용법일 때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접속사 세 가지 얘기했었죠. and 내용상 어울리는 거 쓰라고 했죠. and나 but이나 for, because하고 같은 뜻이었죠. because 이셋 중에 알맞은 거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선행사가 at the time 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this is the time and 이때가 그때야. 그리고 children can play more time at the time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그래서 뭐이 문장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this is the time 쉼표 when children can play 또는 this is the time and children can play at the time. 그래서 계속적 용법, 어쨌든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tell me the reason why you can't join the team. 나한테 이유를 말해달라 그랬고, 이유는 이유인데 네가 join the team, 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얘가 뭐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얘가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를 생략할 수도 있고, the reason을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the reason을 놔두고, Y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Y에다 밑줄 쳐놨으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Tell me the reason you can't join the team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ell me why you can't join the team 이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이기 때문에 For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것도 표시 안 해놓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끊어읽기 하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 됐겠죠.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 know the time when Mina went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그때를 알고 있는데 미나가 갔던 때를 알고 있다면 미나가 몇 시에 갔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 됐고 그럼 the time이 when이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버전 어떤 것도 가능하고 I know when Mina went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된다? I know the time Mina wen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더 자연스러운 버전은 when을 생략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I know the time Mina went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That's the reason why I bought a new bike. 뭐 저게 바로 이유야. 뭐라고 써놨겠죠. 자기가 뭐새 자전거를 샀던 이유. 뭐 내가 뭐 지금 뭐 맨날 학교 가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가 지금 고장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샀다라는 거 써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게 이유야. 이유는 이유인데 내가 I bought a new bike. Why I bought a new bike. 내가 새 자전거를 샀던 이유야. 그럼 이것도 답이 두 개죠. The reason을 생략하고 That's why I bought a new bike 할 수도 있고 또는 That's the reason I bought a new bike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뭐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뭐 얘를 생략 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또는이란 말을 안 쓰면 이거 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같죠. 얘 또는 얘를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I can remember the day when the Olympics began.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88년도에 올림픽 했는데, 난 그날이 몇월 며칠이었는지, 무슨 요일인지 기억난다는 얘기인 거죠. 대단한 기억력이네요.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바로 선행사인 the day와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의 관계부사죠. 특별한 정보 없죠? 특별한 정보 없죠? 그러면 여기도 또, 또는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I can remember the day the Olympic began 이렇게 해도 되고 the Olympics began 해도 되고 I can remember when the Olympics began 이렇게 된다. 다음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why Kevin left for his hometown
케빈이 그의 고향으로 떠나버렸던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 특별한 특별. 그래서 둘중 하나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생략 가능한 부분을 생략해서 다시 쓰라고 했어요. 생략해서. 오케이. 아직까지 관계부사 뭐가 하나 안 보이죠? 그렇죠? 뭡니까? 아직 등장 안한 관계부사. 오케이. 여기에 그 아직까지 등장 안한 관계부사 여기 나옵니까? 대답하셨죠? 자, that's the reason why I didn't attend the meeting. 그것이 이유다. 이유는 이유인데 내가 뭐 하지 않았던 내가 미팅에 attend 많이 얘기했죠? 뭐 하다? 참석하다. 조심해야 될거 여기에다가 전치사 쓰면 안 된다 그랬죠. attend는 mail이나 비지처럼 전치사 안 쓰는 동사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저것이 이유인데 내가 그 미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다라고 했는데요. 생략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버전이 몇 가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그래서 얘를 생략해서 쓰거나 또는 얘를 생략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뭘 생략하겠어요? Why를 생략하겠어요? 그다음, that was the time. 저 때가 그때였다고 하겠습니다. When she lost her smartphone. 그녀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던 그때다. 중요합니까? 일반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또는이죠. 또는 두 가지 버전. That was when she lost her smartphone. 하든지 that was the time she lost her smartphone.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것이 뭐 5시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5시가 그때였어. 그녀가 스마트폰 잃어버렸던 그때였어. 뭐 어제 5시가 그때였어. 뭐 이런 얘기겠죠. Please tell me the day when you born.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그날을 좀 얘기해달라죠.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그날? 네가 태어났던. 오케이. 자,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죠, 여기에. 이거 뭐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이거? Bear, bore, born. 입장 바뀌는 어떤 시죠? 여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다. 책이 좀 잘못됐죠. Please tell me the day when you were born. 그래서 네가 태어났던 그날을 얘기해달라. 뭐 어쨌든 자 이거의 the day죠. the day. 됐습니까? 자 the day는 날짜를 얘기해달라. 또는 날 정확하게는 원래 요일인데 어쨌든 뭔가 정보를 담고 있죠. 그쵸? 앞에 나왔던 the reason이나 the time처럼 너무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몇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얘기해달라고 그랬죠. 그때를 얘기해달라고 한게더 타임, 여기 더 타임이면 둘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둘다 생략 안 되고 둘중 하나 뭐두 버전이 두 가지죠. 근데 이거는 더 데이는 생략할 수가 없죠. 대신 when만 생략하려고.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day you were born. 이것은 가능하지만 please tell me when you were born은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략된 녀석을 써라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 안 했던 관계부사가 문제 있나요? 드디어 있죠. 지금까지 등장 안 했던 거 바로 뭐? Where죠, where. 그렇죠? 왜 이제 등장했을까? 자, 봅시다. Sunday is the day. 일요일이 그날이다. I can play soccer. 누가 뭐할수 있는? 내가 축구를 할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뭐더 데이 온더 데이죠. 그래서 여기 뭐 또는 뭐온 위치 또는 온 위치 쓰기 싫은데 그러면 뭐 웬. 자, 더 데이는 생략 안 했죠 아까처럼. 그렇죠? 정보를 뭐 일요일이 그 요일이다. 내가 축구를 할수 있는. 그다음 계속해서 I know 내가 아는데 뭘 하냐면 why she ate the food. 그녀가 그 음식을 왜 먹었는지 먹었던죠. 이유를 아뭐왜 먹었는지 하면 안 되죠 참. 나는 그녀가 그 음식을 먹었던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 여기에 생략된 것은 바로 뭐더 너무너무 평범한 더 리전이 생략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It is where we can take a walk 하고 있죠. 자, 이곳이 장소다. 그렇죠? 너무너무 일반적인 녀석이 여기 사라진 거죠.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우리가 뭐할수 있는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바로 뭐? 너무너무 평범한 더
place죠. It is a place where we can take a walk. 이것이 장소는 장소인데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장소다. 오케이.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 파트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책을 꺼내놓고 문제풀이 채점하시면 볼펜으로 채점하시면서 학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면 일시 중지하고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면서 학습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